오디오 테이프랑 장기하랑 선셋 롤러코스터 분들이 저희 노래를 리믹스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헤어진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 적어도 그때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 노래방에서 같은 행성 위에서 같은 대기를 공유했단 말일세. 하지만 지금은 심지어 같은 우주조차 아니야. 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수십 년 동안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네. 그래도 당신들은 같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위안삼아고 환경이 좋았어요. 위안삼으라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요. 일단 음악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드럼 들어올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신스 튠 나와요. 세탁니 몇 년 전에 그 조유일 형이 저를 데리고 선셋 롤러코스터 공연에 갔었는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그때 이제 인사를 하고 소개를 받아서 그때부터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이제 뭐 종종 이렇게 오가면서 보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 앨범이 나왔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너무 좋다고 해줬고 그래서 리믹스를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이제 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It's never gonna let us down. Never gonna let us down. 블러드 오렌지, 밥 딜런, 아무 말이나 하면 사실 이 곡이 뭐 저희 앨범이랑 어울릴 것 같은 분들은 워낙 많이 저희가 염두에 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랑 작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또 누가 있을까? 예지.